자, 8번 얘기 한번 해볼까? 네. 음원이 지금 나오자마자 1등. 아, 예. 폭발적이에요, 폭발적. 예. 제목이? 네. Be My Baby. Be My Baby. Be My Baby. 한간의 얘기에는 그동안의 타이틀 곡들과 비교했을 때 좀 약간 임팩트가 떨어진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네. 좀 저 SM 가수의 이야기입니다.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저희 회사 무관한 얘기. 아니, 무관해요. SM. 아니요, 아니요. 공식적인 입장이에요. SM. 아니요, 진짜 아니에요. SM의 공식 발표는 진짜 아니에요. 손에 시동도 약하다니. 아니요, 저희. 저 동화구 쪽 얘기. 아, 공식적인 발표를 했던 거. 예, 그렇습니다. 좀 겨울 노래 약간 무슨 캐롤 느낌도 있나요? 전주 같은 데 들어보면. 그 사실 저희 회사에서도 모니터링을 항상 해요. 근데 반응이 정말 처참하게 나왔어요. 회사 내부에서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부터 시작해서. 아, 저 그것도 봤어요. 2AM이 부르면 더 잘 될 것 같네. 네. 네. 소속곡으로 적당합니다. 아, 아, 다들 의견 써서 쓰시잖아요. 네. 아, 직원들이. 거침없이 쓰세요. 근데 많은 다수가 이렇게 반대를 했는데 이게 박 PD가 이제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저희도 밀었어요. 왜냐면 사실 많은 걸그룹 분들이 이제 더 좀 센 거, 좀 더 자극적인 거를 가지고 나오시잖아요. 근데 사실 음악 자체가 좋으면 많은 분들이 들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들었을 때 노래가 너무 좋았어요. 이 얘기도, SM 공식적 그래. 입장을 좀 들어보세요. 네, SM. 아무나 어떻던가요? SM의 또 얘기가 또 있죠. 네, SM 저희 회사에서는 원더걸스처럼만 하자라고. 뮤직비디오가 또 비욘세의 싱글레이디랑 너무 유사하다라는 이야기가 또 많이 나와요. SM이 아니라 저 상계동 쪽에서 나왔어요. 일단은 저희가 주로 해오던 게 이제 레트로잖아요. 근데 이제 이번 노래를 들으셨을 때는 레트로라는 느낌이 확 오지는 않아요. 마이너 코드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저희가 가져오던 색깔이기 때문에 이제 약간 그 당시에 그런 흑백 모드를 살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느낌도 있고. 그러니까 사실 너무 화려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어요, 이번 뮤직비디오. 그래서 약간 모노톤에? 네. 사실 뭐 어느 정도 유사한 면도 있겠지만 또 그래도 저희만의 색깔이. 이번에는 또 타이틀곡보다 수록곡이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는 느낌이에요. 네. 특히 막내 혜림 씨가 한풀이를 아주 시원하게 한 곡이 하나 있다고. 네. 뒤늦게 멤버를 합류해서 안티들에게 공격을 받았던 그 심정. 이게 어려웠겠네. 예, 저도 약간 그렇죠. 뒤늦게 합류한 스타일. 아, 그래요? 예, 합류했어요? 6개월 후에 저도 합류했거든요. 그래서. 근데 팬이 안 생겼을 때 아닌가? 그럼요, 그때는 뭐. 예. 제가 들어와서 쉬어 좀 잘 됐죠. 그래요. 또 뭐. 한번 제가 한번 들어볼까요? 예, 야, 쿨. 야, 쿨. 네. What's my name? L.I.M. Wonder Girls 막내. Here I am. 내가 혜림이다. 혹시 모르면 테레비봐. 그래도 모르면 이거나 저거나 조심히 받아라. 예짜 내립니다. 착착 감기는데요? 예. Tell me 누가 나처럼 so hot. Nobody 왜 불만 있어? 뭘 봐 모두 잘 알듯 나 뒤늦게 함류. 그래서 어쩌라고 솔직히 말해봐 혜림이 멋져라고. 늦게 들어왔는데 어떡할 거야? 어쩌라고? 네. 네. 미국에서 가뜩이나 고생하는데 뭐 어쩌라고? 저거 싫었을지 결혼이 없어. 네. 아 근데 처음에 들어와서 이렇게 컴퓨터를 이렇게 확인해 봤더니 뭐 글들이 많이 올라왔었어요. 네. 아 근데 저는 확인을 잘 안 했어요. 일부러. 오히려 주위에서 네. 너 안티팬 때문에 힘들지 않냐 그래서 내가 안티팬이 많구나라고 몰랐는데 어제 아이디 누구누구가 너한테 나 몰랐는데 혹시 네가 모를까봐 얘기해 주는 거야. 처음에 팀 멤버들은 견제하거나 좀 그러진 않았어. 그래도 사실은 고생 우리가 되게 했는데 흔히 말하는 명예를 쌓은 다음에 혜림이가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되게 미안했어요 저는 좀. 네. 원래는 뭐 좀 다른 팀으로 데뷔하기로 했었죠? 네. 네, 원래는 미세이랑 같이 하기로 했었는데 멤버들의 텃세 같은 거 없어요? 텃세요? 네. 텃세가 무슨 텃세가 뭐냐면 텃세 또 어려운 단어입니다. 텃세. 뭔지 알 것 같아요. 살 트는 거 이런 거 말고요. 살리려고. 아, 이게 너무 좋은데. 그렇게 아주 살리겠어? 예. 뭐 진짜 문 앞에다 그냥 바나나 같은 거 딱 놓고 이렇게 미끄러지라고 만할 로만이 많아. 안 그러진 않았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뒤늦게 합류한 케이스잖아요. 그래서 저도 되게 혜림이가 오히려 혹시 상처받진 않을까 되게 조금 미안했어요. 소희 씨가 솔직하게 혜림이는 착해요 안 착해요? 착해요. 정말 착해요. 착해요? 네. 뭐 착한 것을 보여주는 일화 같은 거 없습니까? 뭐 저희는 항상 예의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또다리 고양이를 안아서 아니요 그게 뭐 아줌마가 네. 리어카를 끌고 가는데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싸우는 거라서
노숙자가 이렇게 뭐 옷을 벗어가지고 이렇게 덮어줬다라든가 뭐 이런 에피소드 같은 거 없나요? 1화. 네, 혜림이도 약간 나도 가리고 사실 저도 처음에는 싫어하나? 우리가 불편한가? 막 이래서 저도 처음에는 서로를 더 이렇게 했었던 시기는 있었는데 지금은 많이 친해지고 뭐 어쨌든 잘 지내고 있군요. 네. 아, 마음에 드는 대답 못 건지셨네. 아니 뭐 인생이 어떻게 뭐 똑바로 괜찮아요. 머릿속에 우선 몇 명 좀 울고 뭐 이래야 되는데. 굉장히 실망하셨어요. 음반 자랑하는 멤버들이 이제 그 걸그룹 보면 따로 있어요. 여기서는 음반 자랑 담당이 누구예요? 뭐 예은이 형 같네요. 예은. 선예는? 저는 이제 스케줄 일정에 관한. 일정 정보. 정보. 스케줄 조정. 저는... 사람 마음. 마음 담당이에요? 피로님은 살짝 예능. 예능? 오. 예능. 뭘 담당하고 있다는 걸 도대체 나 정말. 여기 우리 스타일 담당. 스타일, 스타일 담당. 스타일 담당. 신경 좀 써요, 좀. 자, 보낼 수라고. 보낼 수 있으면 뭐해. 보낼 만 신경 쓰면 뭐하냐고. 신경 좀 써줘, 언니들 좀. 자, 그래요. 진짜 흑역사가 있죠, 이제. 인기도 많지만은 알고 보면 멤버의 탈퇴가 참 많았던 팀 중에 하나입니다. 아, 그러네요. 네. 그죠? 1차 그 현아 씨는 벌써 옛날 얘기 같네. 현아 씨. 아, 이미 새로운 그룹에서 너무 헐. 2차 선미. 선미. 왜 이렇게 자주 멤버들이 나가는 것 같아요? 저희들은 이제 그 저희가 바뀌는 거는 다 어떤 사고에 의해서 뭐 나가거나 뭐 어쨌든 불가항력적인 거였어요. 또 군대를 가거나. 저희는 네, 뭐 탈퇴 이유가 명확했죠. 그래요. 저희는 막을 수가 없었어요. 넘어가서. 네. 근데 이제 지금 보니까 이제 자발적으로 탈퇴를 했잖아요. 현아 씨도 그렇고 선미 씨도 그렇고. 저희가 아직까지 활동하고 있는 그룹이기 때문에 이런 이유인 것 같다라고 정확히 하기가 되게 어렵기는 하지만 네네.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가장 좋은 길이고 그거 그러니까 본인들의 인생을 위해서도 그랬던 것 같아요. 자기 길을 찾아 나갔다. 그렇지. 네. 우리 소희 씨가 좀 약간 다 친한 분들이어서. 조금 좀 정치적으로 좀 이렇게 좀 타격이 좀 컸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같은 동갑이어서 많이 아쉽기도 했는데 네. 그렇다고 뭐 활동을 같이 안 한다고 아예 이거 아니고요. 항상 연락하고 오히려 더 자주 보고 얘기도 더 많이 하고. 선미는 검정고시 치고 대학생 됐어요. 다시 봤어요. 또 한동으로 많이 갱년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막 울음이 터지고 그래요. 갱년기야. 예. 아, 초콜릿 사라져. 초콜릿 사라져. 먹먹하세요 아, 예. 지금. 갱년기입니다 예. 요즘. 예. 먼저 나갔는데 이제 검정고시 치고 대학생 됐단 말이죠. 예. 좀 자유스러워졌잖아요. 예. 부럽지 않아요? 학교 생활하는 거는 되게 부러운 것 같아요. 스케줄 있을 때보다는 생활하고 있는 거니까 좀 부러운데. 그래서 술 차가지고 전화하고 어디야? 나 지금 술 좀 먹고 왔어요. 나 지금 2차 뭐 돼지 껍데기야? 뭐 이러면서 얼마나 부러워. 아니, 여자분들이에요. 네. 아니, 돼지 껍데기 얼마나 맛있는데 콜라게. 올해 보컬 트레이너 분들께서 이렇게 또 모이셔서 가창력 순위 투표를 또 하셨나봐요. 예, 뭐 일보에 실렸었죠. 예, 근데 거기서 정말 안타깝게도 소희 씨께서 최악의 가창력 1위로 뽑히셨는데 충격이 좀 심하셨을 것 같아요. 네. 얘기 들었습니까? 예. 네. 제가 봤죠. 아, 그랬구나. 아. 딱 볼 때 느낌 어땠어요? 어땠어? 나 말고 누구 더 있는데 네. 왜 나? 나보단 얘가 더 한데. 근데 뭐 저도 제가 부족한 거 알고 또. 그래서 이번 앨범 준비하면서도 더 이만큼 연습할 거 더 이만큼 연습할 수 있어서 저한테는 더 좋았어요. 평소에 뭐 좀 말도 많이 하고 그래야 될 것 같아. 그죠? 소리 계속 내고 이러려면. 네. 말도 많이 해야겠죠. 소리 많이 풀려면. 등산도 많이 다니시고. 예. 아 등산은 왜요? 아 가서 뭐 야구도 외치고. 이것도 좀 하고 이런. 뭐 이런 티예요. 아 어쨌든 뭐 음악적으로 이제 소희 씨가 많이 좀 발전을 해서 저도 뭐 지금 봤는데 2PM의 핸섬 멜로디를 녹음 직전에 소희 씨가 고쳐줬다는. 큰 수정은 아니고요. 원래는 그 핸섬의 세 번 반복되는 부분이 있어요. 정신 빠지도록 정신 빠지도록 정신 빠지도록 그게 원래는 다른 멜로디였어요. 한 번만 발했는데 귀에 잘 안 들어온다고 한 단어를 반복하는 게 더 재밌을 것 같다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이 곡이 잘 됐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아, 그 전에 핫빛 때도 2PM 핫빛 때도 네, 저희 의견이 되게 많이 반영이 됐어요. 2PM 정신적 지주네. 박선생님이 저희한테 하실 말씀이 있어요.
조지. 좋은 지점. 좋은 지점. 좋은 지점. 그런 거 조지. 그런 거 조지요. 줄이지 말라고. 자, 이거 구청. 구청 공익이 제작진에게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아, 구라잉이 우리 소희 괴롭히면 죽을 때까지 저주할 거예요. 라고 아, 구청 공익이 문자를 보내왔어요. 누군지 아시겠어요? 정말 이게 공익. 아! 구청 공익. 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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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희철 씨가. 네. 관심밖에 있는 거죠? 소희 얘기를 들은 적 있어요? 희철 형이 소희 씨 얘기를 거의 항상 입에 달고 살아주셨죠. 네. 우리 소희 잘 있냐? 늘 항상 그게 인사인 것 같아요. 네, 오랜만에 연락하면. 그 훈련소 때 내무반에 간부일 때 소희 씨 사진을 붙여놨어요. 알고 있었어요? 네, 인터넷으로 봤어요. 좀 부담스럽죠? 네? 좀 부담스럽다? 기분 좋다? 기분 좋다? 이제는 네, 저기 기분 나쁘다? 신경 안 쓴다? 자기 의사표현은 좀 할 때입니다. 예, 네. 어떻습니까? 인생을 그렇게 엮어가면서, 이거 엮여가면서 살 필요는 없어요. 아닌 건 아니다. 좋은 아니요, 거 좋다. 되게 기분 좋아요? 되게 고마워요. 자, 뭐 편집이 될 수도 있겠지만 네. 우리 한 구청 공익 요원의 간절한 소원을 우리 소희 양이 들어주세요. 영상 편지로 노래는 뭘 바로 깔아달라 그러든. 네. 아 영어로도 한번 좀. 좀 영어 잘해요. 영어가 영어 공부를 엄청 하고 있거든요. 예. 예. Hi, I'm Sohee. Thank you for talking about me all the time. Thank you. 그래, 시초라 이제 그만해라.